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반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또 시니어 우리 센터장님이시죠?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실력보다 외모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신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하지만 이분은 외모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분입니다. 지나치게 이 외모 집중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실력이 좀 묻히는 분이에요. 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멋지실지. 아, 저도 김형렬 센터장님처럼만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런 겸손의 말씀을 또. 아,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예. 자, 그럼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제가 보고서죠. 그걸 살짝 봤더니 네. 아주 멋진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륙은 끝났다. 아, 네. 비행을 즐겨라. 네. 최근에 제가 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끝없이 오르는 것에만 좀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어지럽기도 하고 막상 또 겁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손해부터 보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하려 할 때 우리가 겁신한다라는 것은 내려갈까 봐에 대한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쨌든 3,300선 근처까지 와 있는 마당에 이 과정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네. 팬데믹 상황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까지 도달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데 네. 너무 방향보다는 지금의 이 비행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것이냐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행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네. 뭐 요즘은 이제 좀 어려운 활동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네, 타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부분이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은 네. 성향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마다요?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뭐 네네네네. 영화를 본다거나 네. 책을 본다거나 뭐 각자의 이제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이것들을 써먹으면서 대응을 하는 부분 등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6월 한 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네.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조금 더 희망도 드리고 네. 좀 그런 것들을 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희망을 주려고 하진 마세요. 네, 있는 대로만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어떤 원칭과 기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내심 저는 마음이 네.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급적 알려드리려다 보니 니까 네. 마치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너무 이렇게 신중한 거 아니야? 좀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 전망에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의미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투자자분들이 이 비행 시간 동안에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릴 때 네. 패닉에 빠지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심어드리려고 자료를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천천히 설명 주시겠습니다만 네네네. 우리 시장이 비행기로 따지면 이제 이륙은 했고 그렇죠. 그리고 한참 이제 날아가다가 뭐 착륙은 아직은 좀 더 남은 얘기고 그렇죠. 그건 이제 경기 정점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다. 그렇죠. 거죠? 아직 경기 정점을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 아주 이른 상황인 거죠. 네, 다만 이제 중간에 난기류를 만난다든지 네네네네. 갑자기 뭐 점검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엔진 하나 꺼진다든지 이런 일만 없으면 그런 문제로까지 이제 우려하기에는 네. 너무 시각을 좁게 보시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네. 편안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부분 등에 오히려 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네네네.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안한 여행. 그래서
뭐 우선 시장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요 부분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서 13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을 적었는데요. 네네. 뭐 이번 지금 증권사마다 이제 대부분 밴드들은 나와 있죠. 네. 뭐 그래서 어디는 3,700까지 보는 거 같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3,000 하단은 3,050, 상단은 3,450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3,050에서 3,450. 네, 네, 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면 저 음영 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네? PBR 기준 1.2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 시장이. 그래서 그 현상이 2009년부터 11년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니까 네? 정책도 조금 바꿔야 돼. 이런 상황과 조금 일치됐었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 PBR 기준으로 한 1.25배 정도를 저희가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거를 지수로 산출하게 되니까 대략 한 3,45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러면 투자자분들은 또 바로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야, 150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 그거 얘기하면은 네네. 그냥 하지 말란 거 아니냐 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음영 기간에 보여드리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 2009년부터 11년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가가 1000까지 내려갔다가 회복을 할 때 첫 네. 번째 주인공은 전차였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주가가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나서 2010년도부터 11년도에는 차화정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었어요. 네. 근데 지수의 상승폭은 현저히 둔화됐었었죠. 그건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첫 번째 사이클을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둔화되면서 시장은 매기가 네. 확산되는 건데 사람들은 전차만 보던 사람들은 왠지 박탈감을 느끼고 물론 당시에 이제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또 화학과 정유가 동일본 지진 발생 이후에 주가가 다른 트리거를 만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당시에 차정 종목들은 차화정이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거가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기업들이었거든요. 불을 뿜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약간은 뜨뜻미지근 듯한 그러니까는 지금 목표지수를 3450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만 섹터를 고르면 네네네네. 차화정 때와 비슷한 비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시면 네. 올해 상반기에 지수가 지금 한 15% 정도 오른 거잖아요. 3000 밑에서 시작해서 네. 3300 근처에서 올랐으니까. 근데 또 내부에서 종목을 보면 더블난 종목도 있잖아요. 시총상에. 많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네. 밀고 가려 하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3,700을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주 버블을 꿈꾸는 밴드도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3,300에서 3,700. 네.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이 이제 2005년에서 2007년 네. 인플레가 아주 강했을 때 네. 중국이 10% 성장할 때 이때가 이제 우리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PBR 밴드를 벗어나서 구름 위를 걸어다녔어요. 코스피가. 아, 이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2000을 넘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우리 PBR이 얼마였었냐면은 1.7배였어요. 전체 따져보면? 네네. 지금 네. 코스피가 3300일 때 지금이 1.2배 정도거든요. 그런데 2000 처음 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 PBR이 1.7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포스코나 뭐 그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던 시기니까 그래서 1.7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 기준에서 1.7배가 지수로 얼마까지가 산출해 보니까 네? 4,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4,000? 예, 4,700 정도가 나옵니다. PBR 1.7배를 그때만큼 만약에 예, 그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7년도에 2000을 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버블이었느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난 주식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그때도 적립식품이라는 것들이 붐처럼 일어나기는 했지만 네. 지금처럼 대중화되지는 않았었던 거죠. 아, 그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제가 자료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접어봤는데 네. 야, 우리가 3000시대에 살기 시작하니까 2000포인트 있을 때 왜 그렇게 우리 시장이 힘들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 자료 내용에도 적어놨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었던 겁니다. 네네. 2000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가게가 주식 투자를 안 했었던 거가 가장 큰 이유였었던 거죠. 에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가 지금 3000시대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네. 2000시대에는 곧 죽어도 수출 아니면 삼성전자밖에 의지를 안 해왔었다는 거죠. 잘 나간 친구가 정말 몇 없었군요. 그렇죠. 이 친구 아니면은 우리 경제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볼만한 게 없었었던 건데 지금은 내부에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천에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2000포인트 때에 뭐 그렇게 규제가 많이 했나라는 거죠. 아 주식 관련된? 뭐 주식이나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아 기업과 그래서 관련된. 기억하실 거예요. 제일 그렇게 답답했었던 타다 서비스가 2009년에 사라져버리게 된. 2019년. 그렇죠. 네. 총선 전후에서 사라져버렸던 거잖아요. 그 쟁점화되면서. 네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의 하나의 성장 과정이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면은 2000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 내용에서 기준해서 보니까 대신 아까 제가 1.7배는 말 그대로 진짜 버블의 끝판왕 때까지 간 경우에서나 이제 해당되는 거고 꿈의 지수고 네. 네. 요 2006년 7년 요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이 정말 강했었던 때인데 이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강해지면 해결해야 될 게 금리를 올려야 돼 이것만 생각들 하세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또 해야 될 것들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만큼 못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체재를 누군가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네. 정부에서도 안 그러면, 뭐, 이 속된 표현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많이 속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죠. 아무튼, 네. 아무튼 공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려면은 교역량이 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06년, 7년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지를 않았으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코스트 푸시나 이걸 넘어서 디맨드 풀, 말 그대로 수요가 강해지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라면은 교역량이 늘어나는 조건에 합의가 되었을 때 시장은 그 단계에 가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이 이렇게 갈등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3,700이라는 숫자의 전제 조건은 네. 그 조건이 부합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특별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다면 네. 지금 제가 버블을 꿈꾸는 이 3,300과 3,70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내년 밴드로 설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요. 아. 그래서 제가 벌써 타이틀에서 카운트다운 2022라고 쓴 이유가 네. 내일이면 벌써 이제 하반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하반기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벌써 이미 하반기인데 시장은 22년을 준비하면서 그 스타트를 끊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상수로 생각할 것들 그리고 변수로 생각할 것들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필요한 것 같고 난기류를 만날 거에 대한 걱정만을 가지고 비행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비행시간 네. 내내 12시간 날아가는데 계속 난기류 언제 오나 이런 거 걱정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시면 네.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여유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고민도 해소가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반기를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물론 이제 3050에서 3000 아까 450이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지금 현재 3300이니까 네네네. 굳이 보자면 아래쪽으로 더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더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왜냐면 3,300인데 밑으로 300이고 위로 150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050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상반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그 상황이 하반기 중에 내려야만 될 이유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분명히 위험 자산이나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네, 반영된 것들도 있고 네. 또 그러면서 쏠림이 있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저는 진입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으로 제가 하단을 3,050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 네. 뭐 하단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어떤 내리는 거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더 많이 심어드리려고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떨어져 봐야 3,050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3,0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자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네.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16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1000포인트 시대를 살아봤었고 2000포인트 시대를 보낸 다음에 지금 3000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 마음 한켠에 걱정이 되는 거는 2000대로 또 돌아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네. 가능성을 100%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그려놓은 건데요. 1000포인트 시대는 말 그대로 한 20, 30년 전이잖아요. 네. 네. 이 시대는 우리 네. 경제가 선진국의 소비에 따라서만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였었어요. 선진국 잘 나가면 거기 수출 열심히 해갖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업들이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빚들이 많았죠. 그러다 외환위기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1000포인트 시대는 우리나라가 귀속경제였었던 거예요. 어딘가에 그냥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었고 2000포인트 시대가 되면은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있었지만 네. 신흥국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네. 2000포인트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었는데 미국이 좀 덜 사도 신흥국이 사주고 네. 신흥국의 문제가 있어도 선진국이 사주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2000시대. 예, 그래서 레벨업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3000시대가 되었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매일 휘둘릴 거가 아니라 네네. 이제는 독립해서 영향을 덜 받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네. 외생 변수에 취약한 게 네네네. 예를 들면 주가 지수 1000, 2000, 3000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자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내수로는 이제 한계가 좀 있다 보니 뭐 예를 들면 5천만의 인구 한계나 이런 게 네.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부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3천이 아니라 4천, 5천을 가더라도 외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이 영향이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왜냐하면 수출이 그 GDP의 절반이잖아요. 핵심일 테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부분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제조업이 60%가 넘어요. 66%입니다. 네?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시대가 제조업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잠재력이 그만큼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도 네. 서비스 쪽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만약에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충분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내용을 보시면 네. 하나 이제 또 제가 왜 그런 자신감이 갑자기 또 생겼냐. 네네. 오늘 김영렬 센터장이 옛날에 되게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약간 좀 흥분된 상태다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요. 네. 저도 요새 그 회사 유튜브에서 아침에 개장 시황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요? 네. 9시부터? 네네네네.
한 20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이거 한 달 하고 나니까 네. 약간 좀 업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 계속 이 숫자도 올라가는 거 보시니까. 숫자 저희는 아직 뭐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네. 그 느낌을 하면서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업되죠,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2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올해 엄청 주가 올랐잖아요. 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네. 통신 서비스하고 묶여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시총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300조예요.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5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9년도에 120조였어요. 아, 두 배네. 네, 두 배 올랐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이 섹터가 시총이 두 배가 됐어. 카카오는 시총 3위야. 네. 다 왔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경기 소비재,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경기 소비재가 270조예요. 네. 그리고 운송, 조선 들어가 있는 산업재가 250조. 그리고 건강관리, 우리 헬스케어 바이오죠. 네네네네. 얘네들도 240조입니다. 네. 시총이 다 비슷해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랑. 네. 그런데 건강관리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4조. 네. 산업재는 16조. 네.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경기 소비재는 19조. 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23조예요. 뭘로 그렇게 돌아버려?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숫자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네이버가 올해 1분기에 네. 일회성 이익으로 구조가 추가된 부분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라인 거를 끌고 왔었기 때문인 부분인 건데 그건 거 포함해서라도 이쪽의 이익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총 군들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커뮤니케이션 쪽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내용에서 우리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전환.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채권과 주식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대한 네. 로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 시대는 독립 경제라는 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귀속경제, 네. 자립경제, 독립경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딱 느낌이 받으시면 우리 경제가 네.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치 한 인간의 성장 과정. 아, 유선형기를 네네. 지나서 부모님의 보호를 네, 받아야 되는 부모님의 틀을 벗어나고 가족을 삼게 되는 네. 그러면 가족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가족을 부양하려면 밖에서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관리를 해서 나은 삶의 질로 유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과 삼천시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커져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하반기에 조정받지 않을까요? 3050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죠? 이거는 네. 너무 작은 고민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경제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마지막 페이지의 후반부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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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까지 제가 적었냐면요. 네. 코스피 3000을 우리가 합리적인 지수 수준이다 네. 얘기를 하려면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자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화두를 던지게 되면은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 난상 토론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야?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한편에서는 그럴 수 있다 뭐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어느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정의 내려주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이제부터 선진국해?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네. 중국이
한국이지, 너희들은 선진국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라고 강조를 하면서 홍보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이게 부족해, 이거가 안 돼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한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가고 싶어도 이천은 못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사천이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그 단계가 지나야. 그렇습니다. 아, 선진국 하시죠 그러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저는 네. 3프로TV도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기여를 해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가요? 그럼요. 그러면서 네. 제가 아까 보면 이 자료 내용에 네. 왜 우리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잠재력, 이것을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서비스 부분? 예, 네. 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제가 그 자료 내용이 23페이지에 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하면서 무형자산의 네. 가치 이런 말들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유통, 물류, 뭐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금융이나 법률 이런 것들 다 우리한테서 해. 라고 하니까 그 가치를 시총으로 반영시켜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바로 교육 부분에 대한 거가 교육? 지금, 네, 그렇죠. 교육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 교육을 받죠? 10대에서 20대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소득, 즉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자격을 위한 기본 조건을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흡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해진 수준과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노동소득에 대한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서 네. 동시에 자본소득을 늘려가기 위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3프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네. 3프로를 포함한 이 유튜브의 금융 채널들이었었던 거죠. 네. 이것들을 지금 시장에다 공급을 하고 나니까 네. 아,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밸류가 어느 정도냐. 결국 아까 제가 교육 시장을 밸류로 산정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네. 10대, 20대 인구를 가지고 나서 시장 산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서 시장 산출하자고 그러면 연령대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해야 될까요? 뭐 30대부터 뭐 70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라는 겁니다. 그게 증시에도 영향을 줄 만큼 큰 시장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그거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네. 금융기관들도 그걸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서비스의 무한전쟁은 결국 앞으로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지를 우리가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네. 아까 지금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5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이 끝일까요? 아,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있군요. 그것도 역시. 그렇죠. 온라인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제가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설명을 그래서 제가 하반기 유망업종에서 제가 그걸 언급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지금 시총 250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예상 지배기준 순이익이 23조 예측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 지배기준 순이익이 27조를 전망을 하면서 시총이 160조인 섹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금융입니다. 금융, 은행, 증권, 보험. 그런데 그렇게, 그들도 서비스예요. 네. 수익이 그렇게 잘 났어요? 금융이? 그렇죠. 올해 상반기 은행,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에 제로 수익률이었는데 네. 은행, 증권, 보험 수익률이 30%가 넘어요. 아니, 금리도 낮은데? 그렇죠. 금리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익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반기나 중장기 시장 전망을 할 때 막 네. 갑자기 흥분되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면서는 네.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제가 지난해 연간 전망 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네. 20년도 21년도 연간 전망에 제 타이틀이 후레자 3배주였었거든요. 아, 네네네. 제가 그때 코스피 2600, 700 갈 때 제가 지금이라도 이제 적응하고 뛰어드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때 당시에 썼는데 그 의미가 뭐였죠? 후레자 3배가 후레자 3배주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술자리에 예, 있는 건데 예. 늦게 오면은 벌주 사대한 먹고 시작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늦었지만 빨리 참여하시는 게 좋다 적응하셔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연간 전망을 썼었었는데 아,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 주식시장에 늦게 들어오셨을 때 네네네네네.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약간 좀 마이너스 날 수 있지만 그런 건 이제 후레자 3배 정도로 네네네네네.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라 그런 그렇죠. 의미였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번 자료 쓰면서도 네. 한 달 가까이 이 자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그때와 또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또 저 사람이 저런 정도로 많으니까 또 흔들리겠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고 그 현상이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난기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유망업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네. 우리가 계속 꿈을 꾸면서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림 컴 트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노래 기억나시죠? 드림 컴 트루. SES. SES. 네. 아시네요. 제가 아, 요즘 다른 프로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김 프로님은 모르시더라고요. 아, 드림 컴 트루를 몰라요? 네,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러면서 다른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우스운 일이 있었었는데 네, 꿈이 현실로 네 아무튼 거기서 1세대 아이돌 네. SES의 네. 이니셜을 따서 첫 번째 S는 서비스 아, 네. 아 그렇게 또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네. 어떤 관심을 더 높이셔라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지금 메인은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치고 들어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 대한 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행도 네. 서비스인 거고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금융도 네. 서비스니까.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의 관심을 다 오픈적으로 갖고 계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ES니까 ES 한번 저희가 맞춰볼까요 그러면? 아, 네. 이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 아, 좀 아닙니까? 그 내용도, 에너지. 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V. 그래서 아, 전기차에 관련된 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올해 그 EV에서 맛을 봤었던 게 상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내년까지 그림을 그리면 네? 제일 그려가기 쉬운 게 사실은 전기차 쪽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기차 전망 산업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숫자가 네? 정말 눈에 보이게 바뀌어간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심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EV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EV 관련된 거면 정말 넓잖아요. 뭐 배터리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소비재 쪽에서는 역시 완성차가 되겠죠. 완성차. 네, 완성차가 되겠죠. 완성차의 내연기관도 만들면서 저 EV를 만드는 데가 괜찮아요? 아니면 EV 전문으로 만드는 데가? 결국은 이건 MS 경쟁으로 이제는 바뀐다. 마켓쇼 누가 많이 하냐? 그렇죠. 그래서 대수로 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메이커들, 큰 브랜드들이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하는 거는 사실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할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덧붙여질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EV는 결국은 주류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S에서 설명드린 거 마지막 S 상상이 되시나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네네. 아, 스페이스. 아니고 스페이스 아니고 스페이스가 22년도에 뉴스거리는 많아요. 뉴스거리는 저도 여러 가지 찾아 22년까지 다 모니터링 해봤는데 뉴스거리가 네. 많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 종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네. 스페이스는 조금 그리고 아까 제가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금융에서요. 네. S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의 S? 예, 시큐리티시 펌, 그러니까 네? 증권. 증권을 우리가 영문으로 Security 네, Firm 네 컴퍼니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증권회사 네 증권주에 대한 네. 잠재력을 조금 가져보셔라.
그래요? 말씀드리면 제가 증권회사에서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네. 아까 뭐 제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업무 역량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밸류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금융산업이 아까 이유가 있어요. 네? 커뮤니케이션보다 이익이 더 나는데 시총이 작은 이유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산업이니까. 네네네. 니네들 돈 더 벌면 뭔가 선을 나오고. 네, 누르려고 하고 갑자기 낙하산 인사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지금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간다라는 것도 투자자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뭔가 바뀌어가고 생산적이고 이런 요소 등이 추가가 된다라면은 그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즘 증권산업의 IB 부분이나 브로커리지나 여러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저는 깜짝 놀라는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증권산업의 IB 부분이 하는 일들을 아 그래 IB가 그런 일들 해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지 정확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데 요즘 뉴스들을 이렇게 딱 추적하다 보면은 만약에 어떤 그 개도국가나 중동 네. 지역에서 발전시설 어떤 설비 증설 이런 것들 할 때 예전에는 그 수주 공시 나오게 되면 네. 중공업들이 보통 발표하잖아요. 네. 뭐 사우디에서 모를 따내서 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뉴스들이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업금융이나 프로젝트 금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의 확장성이에요. 아,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하던 일들을 네. 누군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 플랫폼 기업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 요지 등이 저는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고 이번 사이클의 끝판왕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우리 코스피가 1.7배까지 갔을 때 끝판왕이 자본제 기업들이었잖아요. 네네.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나 네네.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이 끝판왕 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 사이클의 끝판왕은 서비스에서 끝판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걸 인정받고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인정 못 받은 애들도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금융도 그렇고 우리 소비 관련 여러 서비스, 여행 서비스, 교육 서비스, 네네네. 기타 등등 여러 뭐 이것도 이건 다 서비스야라고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갖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아, 우리 시장이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비행 착륙 시간이 기장에게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는 3프로 TV를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캐치를 하시겠죠? 네. 네. 그 3프로 TV를 꾸준히 보시다가 또 아침에 잠깐 우리 교보증권 네네네. 유튜브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뭐 한번 들러주시면은 아, 저런 거 하는구나 정도는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교보증권에서도 또 유튜브를 또 하고 계시니까. 교보증권에서는 뭐, 우리 센터장님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아, 우선은 교보증권의 지금 메인은 박병창 부장님이시죠. 아, 박병창 부장님 네, 계시는구나. 박병창 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우선은 이제, 귀찮은 일부터 제가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찮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적응을 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부터 예, 먼저 제가 말실수가 있었던 거고 예, 솔선수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센터장님과 함께 하반기 전망 특히 이제 이거 방송 한 시간 들어도 기억 못하신 분들도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SES 이렇게 이제 어떤 키워드 같은 걸로 네네. 잘 기억에 남게 이렇게 좀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네, Dreams Come True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증권사 이쪽이 꽃을 한번 피워야 네, 그렇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 지수대가 아마 좀 갈 것이다. 혹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김영렬 센터장님 오늘 저녁도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한번 저도 그러면 교육 쪽 한번 살짝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